SVN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보통 PL님께서 이제 프로젝트를 한게 만들어요. 한 사람이. 그 프로젝트를 제가 제이퀄이라는 프로젝트를 한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쓰시면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여기에 예전에 안 보였던 메뉴 중에서 팀의 쉐어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서 SVN을 선택하지 못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SVN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은 지금 저는 스터디 레퍼토리 중에서도 이제 스터디 밑에 여기 스터디 밑에 JSP에다 올릴 거예요. 여기는 이제 권한이 저만 권한이 읽기 쓰기 권한이 다 있고요. 여러분들은 읽기 권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운로드는 되는데 업로드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는 이걸 읽기 쓰기 권한을 다 만들어 놓으면 저는 올리는데 누군가 다 지우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맞추려고 하다 보면 내 거에도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이쿼리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팀. 팀 중에서 쉐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쉐어. 프로젝트를 공유시키겠다. 쉐어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시면 어디다 공유시킬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만든 거는 SVN에다 갈 거예요. SVN을 선택하시고요. 그럼 이제 넥스트 누르면 레파이터리에 있는 내용을 보여줘요. 보여줘서 저는 이제 스터디 JSP에다 올릴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분 1팀이면 1팀, 2팀이면 2팀에다 올릴 거예요. 선택을 하면 올릴 수 있어요. 현재는 계정이 1팀은 1팀 계정이 되고 2팀은 2팀 계정이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 올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저는 이제 그 이쪽에 JSP 스터디 쪽에 있는 것은 제가 읽기 쓰기 권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스터디 밑에 JSP도 올릴 거예요. 그 요거는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면 쓰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납니다. 넥스트 눌러주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저는 JSP 밑에 jQuery라는 프로젝트를 올리기 때문에 jQuery라는 폴더로 이렇게 폴더 네임을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피니시 누르면 얘가 뭐라고 이게 해주는데 여기서 보시면 뭐 synchronize view is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게 perspective, synchronize perspective를 사용할 건 사용해서 뭐 이렇게 위드와 함께 뭘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하는데 yes 눌러도 되고 no 눌러도 상관없어요. 지금 yes 눌러볼게요. 그 yes를 눌렀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환경이 그 SVN 레파토리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동기화되어 있는 시크로나이즈가 동기화죠. 동기화되어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요. 바뀌면서 지금 이 소스를 올릴 건데 올라가 있는 올릴 수 있는 소스가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물음표로 나옵니다. 물음표. 여기가 싹다 물음표로 나오는데 물음표는 물음표에 해당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요. 지금 새로 만들어졌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SVN에다가 새로 올릴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새로 내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거라서 새로 올릴 거예요.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다시, commit이라는 게 있어요. commit. 적용시키겠다. 그래서 commit을 하시면, 그 이쪽에 올라가는 내용이 여기 보여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command를 쓰는 거예요. command. 쓰는 건데, 여기 이제 초기화 버전이에요. 저기, 맨 처음에 프로젝트 초기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뭐 초기 프로젝트라고 써놓을게요. 보통 버전을 안 붙이셔도 되는데 뭐 버전 뭐 1.0이다 뭐 이렇게 붙이고 어떤 게 있다 이거를 내용이 여기에 초기 프로젝트는 어떤 내용으로 해놨다 이런 설명을 막 적어놓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뭐 DB 세팅해놨고 DB 설정하는 부분 다 해놨고. 뭘 해놨으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고쳐서 쓰세요 뭐 이렇게 이런 폴더 위치나 이런 것들 잘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오케이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쑥 올라가면서 뭐 이렇게 쑥 올라가면서 뭔가 되는데 요 밑에 보시면 이제 히스토리라고 제가 제 거는 히스토리라고 보이시는데 요게 이제 리비전 9에 해당되는 거고 웹장에 뭐 이니셜 임포트 해가지고 초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초기화 시켰다. 이런 게 보이세요. 이런 게 보이시고요. 그 이쪽에 없으면요. 그 이쪽에 뭐가 없으면 지금 올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 올라간 거예요. 자바 2에 해당되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클릭해서 보시면,
이쪽에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이제 제거 보기에는 이렇게 이제 스터디 밑에 JSP 밑에 요게 JSP 밑에 jQuery라는 프로젝트 안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SVN하고 연결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제 SVN 정보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 이제 연결해서 쓰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야 되잖아요. 다운로드 받아서 제 거를 이제 보시거나 다른 사람 거랑 이제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하지? 요거는 이제 그 PM님께서 올리는 방법이에요. 프로젝트를 올려서 공유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공유시키는 걸 같이 이제 그 수정할 수 있는데, 공유를 시키는 수정을 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만든 거 여기 만든 거 여기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이렇게 이제 버전이 붙어 있어요. 지금 10버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버전이고 이게 날짜예요. 날짜 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랑 똑같지 않으면 수정이 불가능하세요. 자기가 건드리는 건 자기만 건드려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건 이제 버전이 똑같지 않으면 자기가 수정을 못해요. 수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네가 이걸 수정하고 싶으면 내 버전보다 높잖아요. 높으시면 얘를 이제 그 업데이트를 해서 내 걸로 가져오셔야 돼요. 그 최신 거를 가져오신 다음에 수정한 다음에 올리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잘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본인이 별도로 따로 만들어서 개발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가끔은 이제 이걸 공통으로 쓰는 뭐 이니 메소드라든지 이런 거는 같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한 사람만 만져서 그럼 이거는 PL님만 만지게 하자. 이렇게 해서 정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사람도 해야 되고 저 사람도 해야 되고 하니까 같이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엉켜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되니까 버전이 같아야 수정을 할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SVN 레퍼토리 이제 가서 그 올린 걸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 제가 했던 거는 여기 2022 스터디 밑에 JSP입니다. JSP 이거 실시간으로 받아오지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받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속도가 느려진다. 아시겠죠? 실시간으로 안 받아오니까 여기 클릭하시고요. F5 누르세요. 새로 고침 하시면 jQuery라고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jQuery 밑 바로 밑으로 이렇게 SRC나 웹 컨텐트 이런 게 보이시면 이 jQuery 자체가 프로젝트인 거예요. 이 폴더이면서 여기 프로젝트예요. 이 전체가 프로젝트라서 이거를 프로젝트로 이제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쓰는 게 jQuery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요. 지금은 따라 하세요.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번호 누르면 얘를 이제 내 걸로 가져온다가 체크아웃이에요. 체크아웃. 호텔에 들어갈 때 체크인, 나올 때 체크아웃. 아시겠죠? 서버 쪽으로 들어갈 때 체크인, 서버 쪽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나올 때는 체크아웃. 아시겠죠? 체크아웃은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요. 체크아웃을 jQuery라고 프로젝트에서 여기 SVN 레퍼토리 탭에 오셔야 돼요. 이렇게. 요 탭에 못 오신 분들은 쇼 뷰예요. 윈도우즈의 쇼 뷰 가셔가지고 얻어 눌러서 SVN 레퍼토리 찾으세요. 찾아서 열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팅해놓은 거 어제 세팅 같이 하셨죠? 세팅 같이 했었는데 여기 이제 푸트번호에 스터디의 JSP 여기다 클릭하시고 F5키 누르시면 이게 보이실 거예요. 새로 고침. 새로 고침 안 하시면 안 보이십니다. jQuery가 프로젝트니까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그러면 체크아웃이 보이십니다. 체크아웃. 가지고 끌어올 때 체크아웃 이렇게 쓰시고요. 지금 체크아웃 할때 프로젝트를 지금 jQuery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뭐 jQuery 똑같이 쓰시면 좀 그렇고 여기다가 뭐 teacher 정도 이렇게 아니면 슬래시 언더바 t 뭐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프로젝트 이름이 달라졌죠. 그러면 이제 그 체크아웃에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피니시 누르시면 됩니다. 피니시 누르시면 얘가 뭔가 일어났는데 이쪽에 보시면 여기 이쪽에 보시면 jQuery T라고 보이시고요. 여기에 이제 스터디 밑에 JSP 밑에 jQuery라고 돼 있어요. 되시겠죠? jQuery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보시면 되시고요. 제가 이쪽에서 소스를 고치잖아요. 그래서 소스를 고쳐서 저장을 하시면 이쪽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제 그 팀에 업데이트를 하시면 돼요. 업데이트 투 버전 헤드 투 헤드로 하세요. 이름으로 할 거기 때문에 버전은 이제
그 업버전되어 있는 버전별로 전부 다 정리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어떤 버전을 다운받겠다 뭐 이게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버전 말고 헤드로 이름만 가지고 그 업데이트하는 걸로 이거 세 번째 또세 번째 있는 걸로 하시면 되세요. 한개 제가 올려볼게요. 다시 여기는 이제 test.html 한개 올릴게요. 제가 이제 new에서 이렇게 html 한개 만들어요. 얘는 test라고 쓸게요. 엔터 쳤어요. 테스트라고 한게 치면 여기 이제 새로 만들어진 거는 이렇게 물음표가 생긴다 이거예요. 물음표. 그 SVN하고 연결돼 있을 때 이렇게 물음표가 생깁니다. 새로 만들어진 거. 이거 새로 만들었어요. 그럼 다시 이제 뭐 SVN 레퍼런스로 가느냐? 그게 아니고요. 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그 새로 만들 거를 나 변경된 거를 올릴 때는 새로 만들거나 변경 올리는 내용 중에서 여기 변경이 되면 이렇게 빨간 까만색 별표가 한개 보이세요. 요거는 이제 변경이 됐다 이런 얘기고요. 그맨 마지막에 이렇게 물음표가 나온 거는 얘는 새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뒤에 버전이나 이런 정보가 없죠. 정보가 안 붙어 있는 거는 새로 만들어진 거고요. 제가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적용을 시킬 때그 새로 만들거나 얘를 수정을 했어요. 적용을 시킬 때는 팀에 보면 이제 커밋이라고 있어요. 커밋. 커밋이라고 있어서 커밋하면 이제 요게 왜 만들었는지 쓰는데 이게 이제 추가로 정리합니다. 추가로 만들어진 왜 만들었다 어떤 것 때문에 만들었다 뭐 테스트 이렇게 점 html이다 뭐 이렇게 한게 쓰고 오케이 누를게요. 오케이 눌러서 해보시면 지금 이쪽에 이제 물음표가 없어졌죠. 물음표가 없어졌어요. 그 이쪽에 웹 컨텐츠 쪽에는 지금 스타트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제 요게 불러온 거고요. 이게 SVN에서 불러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쪽에도 웹 컨텐츠에 보시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보이네요. 새로 고침하시면 이제 제대로 보이시고요. 그 없으시면 지금 현재는 이게 지금 보여요. 그 처음에 올린 거는 10이고요. 10 버전 10이고요. 두 번째 올린 거는 11 이러면서 자꾸 이제 올릴 때마다 버전업 시켜서 얘를 이제 관리를 해줘요. 아시겠죠? 관리를 해줘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쪽 레파이토리에서 한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이쪽 그 jQuery 언더바 t에서 자 저장해놨어요.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저장해놓은 프로젝트에서 전부 다 받으셔도 되는데 그웹 컨텐츠 건드렸잖아요. 그럼 웹 컨텐츠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그 다음에 팀에서 그 업데이트 투 헤드를 이용해서 업데이트하자 클릭을 하시면 얘가 지금 이렇게 소스가 들어와요. 소스가 들어오고 이렇게 여시면 돼요. 더블 클릭해 열으시면 이렇게 열어볼 수 있으세요. 열어볼 수 있으시고요. 여기 프로젝트에 관련된 거를 잘 보세요. 여기 그 이렇게 jQuery 언더바 t로 작성된 거는 요 프로젝트는 언더바 t 프로젝트에 열린 거는 요거는 이제 그 SVN에 있는 프로젝트에 해당이 되고요. 그 이거는 보기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아시겠죠? 사용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프로젝트에는 이제 수정하고 올리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 SVN에서 바로 열수 있어요. test.html을 더블 클릭을 바로 하시면 이렇게 이제 바로 열리고요. 얘는 열릴 때 위치를 보시면 HTTPS 그래서 IP 어드레스 나오고 SVN 서버의 위치에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열었다 이렇게 나오세요. 그리고 얘 아이콘 이렇게 보시면 여기 딴 거는 이제 버전이 안 보이는데 여기는 버전이 보이세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바로 열어서 볼수 있어요. 바로 열어서 볼수 있으시고 제가 이제 그 원래 그 했었던 test.html에서 여기 뭔가 수정을 해서 이렇게 뭐1 2 3 이렇게 수정을 해서 저장을 하잖아요. 저장을 하면 내가 수정이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까만색 별표가 보인다고요. 요거는 지금 원래 작성하던 거고 요게 지금 받아온 거예요. 책가에서 받아온 거고 까만색 이렇게 별표가 보이세요. 아 요거 지금 프로젝트에서 한게 수정이 됐고 요기 수정이 됐고 요게 바로 요기가 수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으세요. 그 버전은 11 버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버 레파이토리에 보시면 요 얘가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게11 버전, 얘도 11 버전. 그러면은 그 업데이트를 할수 있다 없다? 그 있다 이거예요. 얘를 수정해서 커밋해 가지고 할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test.html을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팀에서 이제 커밋 돼 가지고 하시면 다시 여기에 왜 수정이 되는지 여기다가 이제 글자 추가를 했어요. 글자 뭐 추가를 해서 뭘 썼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 버전 얼마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버전은 그 나중에 정리할 수도 있는데 그 한꺼번에 정리하기 힘들 거예요. 오케이 누르시면 얘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그러면 얘는 12 버전이라고 보여주고 얘는 11 버전이라고 보여주는데 근데 이제 이거 새로 고침하셔야 돼요. 여기서 F5 키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하시잖아요. 새로
새로 고침하시면 여기 12버전으로 되어 있는 걸 볼수 있어요. 그 높은 버전이 최신 버전이에요. 그리고 여기 버전에 맞춰서 써져 있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내거그 체크아웃 받아간 거는 버전이 몇이에요? 11버전이에요. 여기에 수정된 게 수정되어 있을까요? 수정이 안돼 있을까요? 수정이 안돼 있는 상태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자 저장했어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프로젝트나 이제 저장돼 새로 고쳐서 만드는 거에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팀에서 뭐라 하고요? 업데이트 헤드 눌러서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12버전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12버전으로 바뀌면 아 최신 저장한 선생님이 방금 전에 저장한 것을 이제 받아다가 볼수 있구나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그 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선생님이 작성을 해서 올려놓은 이런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새로 고친 123이라고 들어가 있죠? 새로 고친 내용을 볼 수가 있으세요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있으세요 이런 얘기고요. 그 여러분들이 막 작성을 하다가 가끔은 이제 틀린 경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작성한 게 지금 꼭 이거를 작성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틀렸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쪽에 있는 내용에 이제 12버전에 해당되는 것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시면요. 그 팀에 보시면 역사를 갖고 있어요. 히스토리라고. 쇼 히스토리라는 거가 있어요. 쇼 히스토리.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그쇼 히스토리에서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그 여기 코멘드가 있어서 코멘드를 붙여놔야 나중에 이거를 되돌리게 할때 되게 편하세요. 아시겠죠? 편하세요. 지금 12버전이 최신 버전이라서 보고 계시는 게 12버전이에요. 근데 11버전에 해당되는 것을 더블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11버전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열려요. 열려요. 되시겠죠? 대신에 이거를 다 지워버린 다음에 여시면 안 되고요. 그 현재 프로젝트가 다 날아간 다음에 여시면 안 돼요. 그 프로젝트 다 날리면 되돌리기가 힘드니까 다 있는 상태에서 열리고 이전 소스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또쓸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조금 고쳐가지고 수정도 할수 있는데 일단 버전이 같아야 되니까 얘는 11버전, 최신 버전은 12버전. 11버전에서 막 고친 다음에 저장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12버전에 해당되는 게 복사 붙여넣기 하시거나 하기는 괜찮으세요. 그리고 이제 11버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해보시면 얘가 이제 리볼트 뭐 체인지 프롬 리버전에서 해당 것을 뭐 리볼트 하자 다시 되돌리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서버 변환하다. 그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요 버전과 내 컴퓨터에 있는 버전과 서버에 있는 버전이 같을 때만 이렇게 같을 때만 수정이 가능해요.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프로젝트에서 공통으로 사용해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파일들, 프로그램들만 조심해서 이거는 누구만 건드리고 이건 누구만 건드리게 하자 이런 것들을 정하면 좋고요. 만약에 못 정하시면 야 이거 전부 다그할 때마다 여러 사람이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한 사람이 수정을 했잖아요. 그럼 다른 팀원들한테 나이 파일을 수정했어요라고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팀원들은 업데이트를 받는 거죠. 다 업데이트 투 헤드 해가지고 헤드로 업데이트를 받으셔야 돼요.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그내 거에 맞춰서 또 뭔가를 수정해서 저장을 하면 다시 이제 걔를 커밋해서 올리면 버전이 같을 때 커밋해서 올릴 수 있죠. 그 버전업이 돼요 다시.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다른 팀원들한테 또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나 이거 수정했어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업데이트 작업을 하다 말고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그 업데이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작업하면서 계속 수정하면 이게 충돌이 안 일어나요. 엉키질 않는데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엉켜서 프로젝트를 다 날리는 경우도 발생이 된다. 잘 만들어 놓고 프로젝트가 다 날아가는 어떻게 조치를 할지 몰라 가지고 다 날아가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백업은 받아둔다. 여러분들이 백업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백업이라는 게 지금 워크스페이스에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워크스페이스에 뭐 JSP 이렇게 JSP 지금 하고 계시는데 JSP에서 요거 폴그 프로젝트를 복사하셔가지고요. 이런 백업 폴더 한게 워크스페이스 밖에다 백업 폴더 같은 거 놔두고 여기다 붙여넣기 한게 해두시는 거예요. 압축해서 갖다 놔도 되고 압축하지 않고 복사 붙여넣기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작업 공간 이외에 다른 공간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한게 해준다. 아시겠죠? 그래야 이제 나중에 이 프로젝트가 망가져서 다 없어지더라도
어떤 분이 막 하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났어요. 충돌이 일어나니까 새롭게 하자.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를 날려요. 그리고 그 날렸으니까 커뮤니케이션 시켜요. 그러면은 이쪽 SVN 레파이토리에서도 날라가요. 아시겠죠?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날렸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맨 처음에 코딩하러 와서 딱 앉으면 뭐부터 하게 돼요? 업데이트부터 하게 되죠. 그래서 전부 다 업데이트해서요. 그럼 팀 전체 프로젝트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소스가 하나도 없게 돼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개발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편리성은 있으나 그 여러분들이 관리가 잘안 되면, 관리가 잘안 되고 익숙하지 않으면 그런 소스를 다 날려먹는 이런 현상도 일어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래는 프로젝트 줄 때에 이렇게 통째로 이 프로젝트 내에 통째로 이런 것들을 다 주지는 않아요. 권한을 다 주지는 않는데 지금 이제 그 각각의 권한을 다준 다음에 관리하려면 되게 힘드니까 1팀, 2팀 해가지고 계정을 두 개만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프로젝트를 다 날릴 수 있어요. 다 날려서 딴 사람이 다 업데이트하면 그대로 프로젝트가 싹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수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게 힘들다. 그 전에 이제 백업도 받으시고, 네. 지울 때, 업데이트 받을 때는 항상 서버 쪽 확인하시고 업데이트를 받으셔야 돼요. 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거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럼 이제 그 현재 1팀 PL님 손 들어보세요. 1팀 PL님.